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대선 결과를 확인을 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잠잠할까 싶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는 좋았어요. 왜냐면 네.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정권 네. 교체했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0.5, 0.99, 거의 1% 좀 빠졌거든요. 그렇죠. 어저께는 그래도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니문 랠리를 좀 기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네. 미국의 소비자 예.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 계속 높게 나오네요. 계속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에 영향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안 돼 있는데도 예. 이 정도 나왔다. 예. 그러면 전쟁 여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면 9%가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3월 달에는 지금 9%를 예상하거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것이 뭐 장기화된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 9.7%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1분기에 그래도 뭐 꺾이지는 않더라도 평탄화 과정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물가 올라가는 건 알지만 언제 정점을 치느냐가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피크를 알아야 되는데. 예, 정점이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요. 이러면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경기가 이제 나빠지고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딱 우리 뭐 문 앞에서 네, 지금 노크를 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뭐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7.9% 올랐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0.8%. 시장 전망치가 얼마인지 알아주세요? 0.1%였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지금 작용들이 나가고 있고요. 네. 주요 상승 뭐 요인으로 보면 아직도 중고차가 40% 정도, 그다음 신차가 12%, 주거비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뭐 계속 올랐는데, 자 에너지도 지금 반영이 돼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비축유를 두 번이나 방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 대해서 원유 제재를 좀 풀면서 이제 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라 그러는데도 이것이 지금 뭐 잘 안 되는 네.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망들이 어떻게 나냐면 3월부터는 FOMC 개최시마다 매번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네. 저기는 저렇게 썼지만 9%가 나오면 베이비 스텝으로 안 됩니다. 0.5 올려야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저것이 된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양적 긴축. 이것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증폭이 된다. 양적 긴축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0.25 베이비 스텝을 세 번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양적 긴축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빨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오롯이 이제 우리나라로 분명히 이제 전이가 됩니다. 네. 전이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유자 물가가 2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3.7% 지금 나왔는데 야, 5개월째 지금 물가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저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리 목표가 2%거든요. 근데 2%를 지금 넘은 지가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현상으로 오느냐. 우리나라 2월 달 3.7% 소비자 물가에도 뭐가 포함이 안 됐냐면 유가 상승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쵸. 이러면 다음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는 4% 예상할 수밖에 때. 없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4월 달에 우리 이제 이주열 총리 총재가 부재 중 그러니까 총재 부재에 하느니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임시 금통위 의장을 지목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주상영 의원으로 지금 지목을 해놓은 상태는 올릴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이제 극한 직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네. 게 물가 관리가 첫 시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 목표치를 1.1%로 올렸어요. 2%에서 그래서 3.1%가 된 거예요. 3%대로. 이렇게 뭐 대거 올린 거는 지금 굉장히 좀 뭐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쟁이란 유가라는 뭐 이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다면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지금 IMF니 뭐 세계은행에서 계속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물가는 오른다. 네. 그러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이제 출범하면은 항상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뭐 50조 원 그다음에 긴급 자금 뭐 이런 얘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것이 펼치기가 어렵고 저것이 나오는 순간 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희망을 좀 꺾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네. 일단 출발은 좋았다. 근데 이런 이 대선이라는 소재 소멸에 따른 것보다는 어떻게 유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지금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3%대 물가 상승률, 3.1% 물가 상승률과 3%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가면은 적정 기준금리가 2.5에서 2.6이 나와야 됩니다. 네. 2.5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상 횟수를 뭐 두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도 뭐 예외일 수 없고 유럽도 예외일 수 없었고 오늘 그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여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